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14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방송 UCC 시작합니다. 자, 11월 13일 금요경마 방금 전에 끝나고요. 자, 이제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끝난 금요경마 총 7개 경주 적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영향가 있는 적중이 없었습니다. 메인 승부 2-3차, 1-3차, 에이크 승부 2-3차, 아, 좀 짜증나는 그런 결과였는데요. 자, 오늘 적중 결과가 1-3-4-5-11,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4경주, 5경주가 적중 결과였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영향가 있는 적중이 없었습니다. 뭐 주력 한 방이어도 3배짜리, 2배짜리, 나머지는 뭐 덜덜한 7배, 8배 이런 배당이었는데요. 적중 결과를 뭐 다른 거는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적중 결과 갖고 논할 만한 그런 적중이 없습니다. 단지 좀 아까웠던 거, 제주 6경주 메인 승부였죠. 10번 마 판치를 놓고 때렸는데, 2번, 12번, 10번. 2번, 10번이 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못 땄어요. 그래서 3복승 31.9배. 자, 그거밖에 먹지를 못했고, 9경주 A급 승부에도 10번 마 성산 파워를 놓고 때렸는데, 아나짜리 9번 마. 닥터 스카이를 못 보는 바람에 10번, 12번도 또 2-3착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뭐 10경주 메인에서는 대끼리 팔렸던 7번마 헌치와 5번마 스피드 큐리가 들어왔죠. 이 4번마 터치 스타맨이 또 부러지면서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경마 7개 경주 적중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적중이 없어서 죄송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토요경마로 공은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자,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 금요경마 좀 아쉬웠던 거 토요경마에서 여러분들께 한고라 약속을 또 드리면서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예상이 앞서서 여러분들도, 자, 요즘 구독이 좀 잘 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자,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3경주부터 들어가면서, 자, 3, 4, 6, 8, 10, 11. 3, 4, 6, 8, 10, 11.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5경주와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교차는 두 개가 다 대상 경주입니다. 두 개 대상 경주 중에, 이 5경주가 아니고 6경주가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바뀌었습니다. 6경주가 메인 승부다. 6경주가 메인 승부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6경주가 메인 승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제가. 자, 요거 5경주가 아니고 6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요거 지금 바뀌질 않네요. 여기. 자, 5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6경주가 A급 승부입니다. 6경주가 A급 승부. 자, 요거 바꿔놨습니다. 제주경마는 5경주와 6경주인데, 자, 5경주가 메인 승부고, 과철경마는 6경주, 8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으로 들어가고요. 자, 요거 3경주
자, 오랜만에 접회당 단통 좋아하시는 분들, 자, 삼경주 두놈 땡땡 A급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삼경주 이런저런 팔리는 그런 조판이긴 합니다만은 조철이 보는 두놈 딱 두놈으로 갖다 쓰리 바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시원하게 종칠 때까지 한 방으로 때려 박습니다. 자, 이번 삼경주 두놈 땡땡 승부는요. 자, 지금 현장에서 1번 갑오사랑에 3번 라운더 파이터, 6번 하이하이, 7번 로열 블레이드까지 팔리겠습니다. 1번, 3번, 6번, 7번. 1번, 3번, 6번, 7번. 자, 그 외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한 9번 마. 매니 블레이드까지 팔리는 것 같은데요. 1번, 3번, 6번, 7번, 9번. 자, 이 중에서 9번마 매니 블레이드는 3복이나 갈까? 일단 나머지 1번, 3번, 6번, 7번. 자, 네 마리 전력에는 좀못 미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 호전세로 올라왔던 1번마 갑오사랑에, 자, 능검시 기본 능력 보여준 3번마 라운더 파이터, 뭐 선행선입 다 가능해 보이고, 지난주에 첫승을 올렸던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하이하이, 자, 이 마필도 10조 정오이긴 해서 임다빈 기수한테 좀 한구라 선물을 준것 같고, 7번마 로열 블레이드도 재검 이현정이가 받고 김동수가 받았는데, 자, 임채덕 조교사 초승에 목말라 있는 그런 조교사죠. 자, 김동수 기수를 태워놓고 강승부다. 자, 1번, 3번, 6번, 7번. 자, 네 마리가 팔리는데 어떤 놈이 어떻게 팔리든지 말든지.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조철의 두놈 땡땡. 자,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이다. 조철의 메이드 단통. 자, 삼경주 오늘 두놈 땡땡 첫 번째 승부. 눈딱 감고 메이드 단통. 오리지널 단통. 어떤 놈이 어떻게 팔리든 두놈 땡땡 굳었다. 자, 예측권 5장.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단통으로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오늘 삼경주 첫 번째 승부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 자, 오리지널 단통으로 갖다 때려 조집니다.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바로 사경주입니다. 삼경주에 이어서 사경주.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이번 사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최범현이가 기승을 한 5번마 플라잉 스터드라는 마필, 플라잉 스터드. 채용 조건도 좋고, 발주만 잘 나오면 대가리 왔다. 발주만 잘 나오면 대가리 왔다. 자, 5번마 플라잉 스터드를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데, 자, 이여기가 기승을 한 1번마 파이널 에이스.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세 번째죠. 직전 경주 방구가 한번 나왔는데, 직전 경주는 외곽으로 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자, 우에다 기시가 기승을 한 2번마 드림 패션. 재검 받고 나서 6월 달에 3착이었는데, 직전 경주 김동수가 삽질을 했던 마필입니다. 2번마 드림 패션. 자, 역시나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김동수 기수가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2번마 드림 패션이고요.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이터널 메모리라는 마필도, 재검 받고 나와서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 이 마필 역시도 안토니오 기수가 앞에 갔다가 섰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안쪽 게이트에서 쥐약이었습니다. 항맞고 쥐약이었죠. 자, 이번에 김덕현 기수가 외곽으로 빼내 돌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6번마 이터널 메모리. 거기에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한 직전 경주에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9번마 퍼펙트 파워라는 마필까지. 자, 네 구멍 정도에서 압축이 되는데, 확실하게 자르는 거는 자르고, 불안한 인기 마필 자르고, 한방 찍어먹은 경주가 바로 사경주입니다. 네, 5번마 플라잉 스터드. 자, 요놈은 대가리가 왔고,
자, 불안한 인기마피를 꺾고 한방 찍어 먹습니다. 1번 파이널, 2번 드림 패션, 6번 이터널, 9번 퍼펙트 파워까지. 자, 1번, 2번, 6번, 9번. 자, 요 안에서 끝날, 그럴 경주인데요. 자, 불안한 인기마 꺾어. 자, 시원하게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면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자, 5번마 플라잉 스터드. 자, 요 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꺾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한다. 찍어먹기 승부 4경주였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시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자, 이해치권 20장 최대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려 조지겠습니다. 자, 요거 6경주 메인 승부 예치권 20장 오늘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는 하나가 보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11번 마킹 에이스라는 마필인데,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우에다 기수가 재검을 받았는데요. 시원하게 한 바퀴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문세영으로 바뀌었는데, 자, 외곽 게이트에서, 자,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말든,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뭐, 한 바퀴 잡아 돌리든, 아싸라게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든, 중요한 거는 안쪽 게이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드글드글하다. 자, 1번 아테나 부이, 3번 백두와 한라, 6번 월드 비욘드, 7번 마 해랑, 9번 마 백산 썬더, 외곽의 최범면이 12번 마 라스트 매직까지 한 6마리가 드글드글 내가 꼬랑지다 따지고 있습니다. 11번 마킹 에이스는 대가리가 그냥 왔고, 어떤 놈에다 한 방, 메인 한방 때리느냐. 자, 이번 경주에 꺾을 놈들 꺾고, 자, 1번, 3번, 6번, 7번, 9번, 12번. 자, 6마리 접전인데, 자, 이 중에서 3마리는 꺾어내겠습니다. 최소한 3마리는 꺾어내고, 11번 마, 킹, 에이스는 대가리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는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 꺾고, 자, 오늘은 첫 번째 메인 승부, 11번 마, 킹, 에이스를 대가리 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뗄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사정없이 꺾고 깔끔하게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 6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8경주죠. 8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인데요. 5번 마 럭키 재산이라는 마필입니다. 럭키 재산. 자, 이 마필이 선행 경합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 때문에 현장에서 의외로 대끼리 배당이 좀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5번마 럭키 재산도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겠다. 자, 요렇게 아마 현장에서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 8경주 한번 좀 봅시다. 8경주. 그렇죠. 8경주. 자, 1번 달리는 빛깔부터 해가지고 4번마 소선호 레전드, 7번 서울 크라운, 8번 배다리 캔디, 10번 베스트 군단, 11번 럭키 클럽까지, 이놈저놈 하여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철이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의 대가리로 추천을 자신 있게 드리는 마필, 자, 바로 5번마 럭키 재산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받았고, 자, 뭐, 승군전을 맞았습니다만은 적정거리입니다. 1200까지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 임기현이가 이거는 대가리 그냥 왔다. 선행을 보내고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5번마, 럭키 재산!
자, 요 놈을 싹 달라박스에 쌍복 대가리를 놓고 뭐 현장에서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겠다. 자, 6번, 아, 5번마 럭키 재산 대가리 왔고, 직전경주의 2차 자유분 경주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들어간 김용근이의 달리는 빛깔부터 해가지고 송재철이가 선행으로 조지고 나갈 4번마 소소노 레전드, 자, 7번마 안토니오의 서울 크라운까지 선행 가면 그냥 한 바퀴 왔죠. 8번마 배달이 캔디, 10번마 베스트 군단, 11번마 럭키 클럽. 자, 요 중에서 자 승부 의지 빡빡하게 나온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한 놈이 딱 걸려 있는데요. 자, 5번마 럭키 재산, 자, 요 놈을 대가리를 놓고 상한가 한방 찍으러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1번, 1번, 4번, 7번, 8번, 10번, 11번. 자, 네 마리 마필들 중에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그 중에서 한 놈 딱 상한가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1월 14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5번마 럭키 재산을 쌍복식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상한가짜리 한방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자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오늘 네 번째 승부처인가요? 자,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자, 오늘 또 한 번 들어가는 승부처. 자,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 놈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겠습니다. 2번 블루 마카롱, 4번 클린업 벨라, 9번마 싱싱 메리, 11번마 루킹 퍼스트, 2번, 4번, 9번, 11번, 거기에 임다빈 기수의 감양 이점 있는 5번마 정상 스타까지 뭐 이놈 저놈이 좀 엎치락 뒤치락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2번마 블루 마카롱이 승군전 맞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팔리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는데요. 2번, 11번 두 마리는 승군마필들이죠. 자, 그 외에 4번 클린업 벨라, 9번마 싱싱메리의 조제로 기수까지 자 상황상 딱 4마리가 엎치락뒤치락 팔릴 것 같습니다. 2번, 4번, 9번, 11번. 자, 이 중에 불안한 인기마필도 있고 놓고 때릴 대가리도 있고 자 평균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다 이거죠. 자, 달러박스 대가리 쌍승식까지 노릴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2번, 4번, 9번, 11번 자, 이 중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그놈을 쌍승식 대가리까지 놓으면서 자, 10경주의 급승부 쌍승식까지 노려먹자. 달러박스 승부 자,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10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대가리 하나만 잘 세우면 자, 이번 경주 쌍승식까지 때려먹을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놈 놓고 쌍승식까지 한구라 때려먹겠다.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입니다.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자, 예측권 20장 자, 요거 1000만원 무조건 갖다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자, 외곽에 11번마 글로벌 삭스죠. 아, 8번마 글로벌 삭스죠. 자, 문성기수 자, 요번 11경주의 대가리 11번마 문세현 삭스 문세영 기자 글로벌 삭스 자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대가리 까드렸고요.
자, 8번만 글로벌 삭스를 놓고, 자, 1번 사련이 위너, 2번 강남맨, 3번 장산골드, 4번 문학탭, 5번 더더비, 6번 올댓 코리아까지. 자, 1, 2, 3, 4, 5, 6. 안쪽에 6마리가 드글드글드글 팔립니다. 팔 놓고 1, 2, 3, 4, 5, 6. 자, 과연 어떤 놈이 대끼리로 갑니까? 잠시만요. 자, 요거 어떤 놈이 대끼리 갑니까? 팔 놓고 1, 2, 3, 4, 5, 6. 야, 이거 뭐, 고만고만하게 다 팔립니다. 고만고만하게 다 팔려요. 그 중에, 자, 3번 마 장산골드가 조금 더 팔릴 것 같습니다. 김효정 기수가 탄 3번 마 장산골드를 위시로 해가지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이놈, 저놈, 다 팔린다. 자, 땡큐죠. 자, 이 중에 네 마리가 꺾을 말이 있습니다. 자, 네 마리가 꺾을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8번 마 글로벌 삭스를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딱 때리고 바치기, 깔끔하게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하면, 자, 예측권 20장, 자, 1,000만 원 찍어먹기 딱 한 놈 걸린 놈, 8번 마 글로벌 삭스에 요놈에다가 딱 한 방으로 갖다 때려놓고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면 정리가 된다.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오늘 상한가 8대가리 글로벌 삭스 대가리 놓고, 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벤츠 한번 찍어먹으러 들어갑니다. 8번 글로벌 삭스 대가리 왔다. 자, 거기에 찍어먹기 한방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놈이다. 자, 때리고 바치기 정리를 하면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11경주까지 과천경만은 여기까지 예상을 하고, 자, 11경주 8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주경만은 제주지사 오픈하고 제주지사 클래식하고, 자, 제주경마 오늘 두 개 경주가 걸렸는데, 자, 먼저 제주경마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지사배 오픈 대상 경주입니다. 자, 이 대상 경주는 뭐 두말 할 거 없죠. 그냥 조철 믿고 여러분들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지사배, 자, 이거 오픈, 제주지사배 오픈인데요. 800m죠. 자, 한라마 오픈입니다. 한라마 클래식, 제주지사 클래식은 제주마 오픈이고, 자, 요건 한라마 오픈입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박성광이가 한구라 했네요. 박성광이가 한구라 했습니다. 자, 10번마 두루죠. 두루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1800m 경주거리 두루 뭐 그대로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면서 박성광이가 한구라 했다. 자, 10번마 두루 놓고 2번 전농왕, 3번 진주만, 그 다음에 8번 백록비천, 9번 견인불발, 11번 강력추천까지 10번만 두루 놓고 2번, 3번, 8번, 9번, 11번. 야, 다들 짱짱합니다. 자, 이 중에서 싹 꺾고 딱 요것도 한놈 조철이 믿고 때리는 대가리 10번만 두루에 아랍짜리 한방 시원하게 걸린 놈 찍어먹기 한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제주지사배 한라마 오픈입니다. 자, 요거 시원하게 한구라 찍어먹자. 10번만 두루 놓고 딱 걸린 한놈 때리고 바치기 두방 시원하게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제주지사배, 자, A급 승부 메인 승부. 자, 요건 제주지사배는요 뒤에 나오는 제주마필들보다, 자, 요거는 한라마들에서 제가 더 때려먹을 그럴 마필, 좋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5경주가 아니고, 자, 요거 6경주가 아니고, 자, 요거 5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10번마 두루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날리고 10번마 두루 놓고 찍어먹기 한방,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5경주를 메인으로 먹고 제주경마는 바로 연타로
자, 6경주를 A급 승부로 또 한 번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5경주와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요. 5경주와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제주지사 클래식입니다. 제주말 오픈입니다. 아까는 한라마 오픈이고, 자, 요거, 제주 6경주는요, 이것도 뭐 긴 소리 할 거 없습니다. 4번마 초시대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직전 경기 연승이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문현진이 4.5km 감량에 고영덕인에서 요번 경주 무조건 대가리 한번 때리는 겁니다. 4번마 초시대, 직전 경주 문현진이가 발주도 얼레벌레 하면서 연병을 하면서도 말이 끌고 들어왔죠. 자, 요번 경주 4번마 초시대 그냥 왔다. 4번 초시대를 놓고, 자, 요것도 6마리입니다. 1번 수사대, 2번 고질라, 3번 군자삼락, 8번 태왕별, 9번 제일왕초, 10번 원당봉까지. 자, 이거 원당봉 같은 거 조철하고 가장 친한 마주님이라 그랬죠. 같이 말도 타고, 자, 말도 되는 마필이고 10번마 원당봉까지 해서, 자, 4번마 초시대 놓고 6마리 팔리는데 거꾸놈들 싹 꺾고, 자, 이것도 깔끔하게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주지사배 제주마 오픈으로 때리는데요. 대가리 상금이 8,100만원입니다. 살벌하죠. 제주마 8,100만원이면 이거는 뭐 거의 한 2억짜리 3억짜리 경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주마 클래식 8,100만원 대가리 상금. 4번마 초시대는 왔고 거기에 붙여서, 자, 2착으로 대가리 때리고 들어올, 초시대 한번 이겨보겠다까지 때리고 들어올 호랑지 한 놈. 딱 걸린 한 놈. 자, 요것도 4번 초시대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죠. 역시나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날리고, 제주마 클래식 4번마 초시대 놓고 한구락 찍어먹었다. 조철한테 딱 걸렸다. 조철 믿고 들어오면 되십니다. 자, 제주 6경주 대상경주까지. 자, 오늘 대상경주 제주마 승부는, 제주 경주 승부 5,6 경주는 제주 도지사배, 한라마 오픈, 제주마 오픈 두 개인데, 제주 5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금요 경마에서 7개를 마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자랑할 만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먹을만한 거 먹게 여러분들께 시원시원하게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약속을 드리겠고,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합니다. 자, 과천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3, 4, 6, 8, 10, 11. 3, 4, 6, 8, 10, 11. 제주교차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조처를 찾아주시고 아껴주시고 하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좀 한 가지만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조철의 문자를 신청하실 때 1경주 시작하기 전 한 9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 많이 밀려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운영자가 그 문자 처리하는데 조금 에러사항이 있으니까,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을 시키셔도 되고요. 아무 때나 입금시키시고 조철의 핸드폰으로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방송 끝나고, 아니면 방송 중에 넣어도 되고 하루 전에 넣어도 되고, 하지만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좀 입금을 부탁드리겠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영상에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0년 11월 1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